방역당국의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복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코로나 위험지 대고 대낮에 8천 명씩 모인 민주노총 시위 현장은 코로나 청정 구역입니까? 방역에서의 내로남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남타시 N차 확산 중인 듯합니다. 최근 조국 전법무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가하고 싶었는지 오시장을 풍자하는 만화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5년 에르스 사태 당시 서울 메르스 환자 발생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입한 여론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 라고 비꼬았던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닌 오세훈입니까? 조국 전 장관님과 정부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부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재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큰 타격을 미칠 것 같아 참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4단계로 인해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운영이 22시 이후 제한된다고 합니다. 심야 시각에도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과 취준생들이 당분간 집 말고는 밤늦게 공부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자택에서 공부에 집중할 환경에 조성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취준생 분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방역이 중요하다는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중 잣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일 중앙 방역 대책 본부는 서울 시내 중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방역당국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코로나 위험지대고 대낮에 8천 명씩 모인 민주노총 시위 현장은 코로나 청정구역입니까? 방역에서의 내로남불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남탓이 n차 확산 중에차 확산 중인 듯합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가하고 싶었는지 오 시장을 풍자하는 만화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무능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지세달된 서울시장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선동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 메르스 환자 발생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 여론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 라고 비꼬았던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닌 오세훈입니까?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한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저 야당 탓으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조국전 장관님과 정부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